근데도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아. 시샤모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일본에서도 이 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파, 의심파가 있어서 아. 대립이 되게 심하대요.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도 예. 이 조개가 어디 산이냐, 이게 어디 산이냐 예. 이렇게 아. 따지는 엄마들이 있으면 뒤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립이 좀 심하고 이게 분명 나라에서 좀 믿음을 주면 어느 정도를 확실하게 해주면 이런 게 좀 덜해질 텐데 지금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 방청 오신 우리 관객분들 다들 제가 볼 땐 대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나는 뭐 똑같이 먹는다 하는 분 나는 사실 똑같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뭐 똑같이 먹는다? 자, 손 내리고 거의 다 뭐 나는 좀 줄였거나 안 먹는다 예전보다 확실히 덜 먹거나 아 비슷비슷하네요. 오 비슷비슷해요. 47대 53이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예. 저는 훨씬 더 이쪽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정말 심각하니까 지금 약간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먹이 사슬이 계속 농축이 되잖아요. 2, 30년 후쯤에는 진짜로 이게 고질라가 진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고질라가 나온다고요? 그럼요. 이게 고질라가 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야. 진짜 아니, 들어봅시다. 진짜 고질라가 그래. 어떻게 탄생된 줄 아세요? 아세요? 아니 어떻게 탄생된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고질라가 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우씨처럼 지우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런 괴담 이런 거 믿는 분들인데 그게 제가 볼 때 근거 모를 이 파편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원래 기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 그래서 사실은 뭐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데. 네. 그렇죠. 우리들이 뭐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정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요도 먹으면 방사능이 예방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게 방사능을 예방하려면 김밥 김 아시죠? 네. 그거를 1850장 정도로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300평짜리 집 바닥에 쫙 펼쳐놓은 양을 매일 근데 그것도 픽폭 직전이라 바로 직후에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또 지윤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 이제 근해에 뭐 물고기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했는데 일주에 2회 연근에서는 일주일에 검사를 하는데 동해 남해 서해 다 괜찮고요. 여러 파편 중에서도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괜찮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쪽에서. 네, 이거는. 예. 그래요. 사실 김구라 씨도 그냥 먹고 김희선 씨도 그냥 먹고. 인정 씨도 먹고. 예. 애들 같이 먹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혹시 생선 말고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생선 말고 뭐 일본 맥주 이런 거 다른 종류도 그럼 일본, 그대로 일본산 음식은 좀 안 먹어. 원래 저는 원래 그냥 그런 국내산 좋아하고요. 일본 거는 안주는 우리... 이제 있었잖아요. 안주 일본 뭐 이런 그 술집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신경들을 쓰던데요. 저 주변에서 맥주는 어차피 뭐 소주를 섞어서 마시기 때문에 이 맥주건 저 맥주건 예. 맛이 비슷하죠. 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뭐 아니면은 또 뭐 김준 씨, 네. 예, 궁금하죠. 아니, 아까 그 고질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예. 고질라 전 안다니까요. 그 지금 제가 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why, how 계속 이제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알지? 자, 저걸 왜 저걸 알고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소리 질러 방송 끝날 때. 방송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래요.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피하는 음식 있어요? 아, 저는 특별히 피하는 건 없고요. 생선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다로 바로 그 오염수가 방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진짜 뭐 갈치도 좋아하고 고등어도 좋아하고 예, 저 꽁치도 좋아하고 뭐 김구라 씨는 이제 부인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뭐요? 뭐 이렇게 좀 위험한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부인이 다 이제 뭐 차려줄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사람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집사람 그렇죠. 오늘 제가 생방송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하면 우리나라 음식에 대체적으로 다 바다에서 나는.